내 반쪽들 준비했어. 이 반쪽 너무 써. 그 이거 안 받아주면 네 자리 뺏어버린다. 네 자리 뺏어버린다. 제발 뺏어주세요. 제발 뺏어주세요. 개미 지나가면 개미야 내가 오디션 떨어졌는데 제발 내 소식 좀 전해줘서. 무서워. 어, 야 살짝 무서운데. 개미랑 대화하는 거. 맞아. 제발. 핑계인 게. 야 이렇게 바로 큐어한테 연기를 한다고? 좀 전 뭐라고 한 거야? 하루 너무 뭐라? 무섭다. 괜찮아? 연기야? 강지원이지? 아니 하윤아 잘 지냈지? 뭐야 또? 오랜만이네. 뭐야? 야 너. 아 잠깐 만났었어요. 어? 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고. 방송에서 공적으로 만났어? 예능에서? 네.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우리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같이 합숙하면서 아, 그래. 농사 짓고 그랬어.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. 한해 농사 망친다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니까. 알았어 얼른 와. 진짜 오랜만이다. 그게 한 5, 6년 전인데 그지? 7년 전. 7년 전에? 와,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도 안 했어? 아. 안 했지. 난 원래 딱 일할 때 일하고 그러잖아. 아 맞아. 일할 때만 따뜻하고 일 끝나면 오빠 연락처 뭐야 꺼져 이러는 남자였어. 맞아 맞아. 그 핸드폰 일할 때 잘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녹화할 때 그때 어떤 방 조그만 방이 있어서 문 딱 열었는데 진호가 문 딱 열자마자 아 이렇게 하더라고. 뭐야? 누구야? 누군가와 핸드폰을 하고 누구 만날 때야? 오. 그때가 잠깐만. 아 멋있다. 와 그때는 막 부다식 만날 때니까. 어 꼴뱅이 싫어. 거의 내 이희경 느낌인데? 누구 만날 때? 7년 전이면은 진호 코인 한참 할 때야. 드랍 비트. 아 드랍 비트. 와 그거 할 때 그때 안 좋았나? 안 좋아. 좋았던 적이 없어. 근데 우리한테 뭐 궁금한 게 있었어? 잘생겼어. 나? 네. 풀 뜯어먹는 소리를 잘하네. 하윤아, 렌즈 끼고 와, 렌즈. 하윤이가 시력이 별로 안 좋나? 잘생겼어. 나? 아유, 깜짝 놀랐어. 야, 오늘 살다 잘생겼다 소리. 하윤이 한마디 때문에. 우리 엄마한테도 못 들은 얘기를. 오늘 녹화 분위기 진짜 좋을 것 같아.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긴 것 같아. 고마워. 야, 살색을 잘하네. 방송반에서 얘기를 듣고 온 거야. 그래. 서장훈 씨한테만큼은 제발 칭찬해주세요. 그래,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편안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들었네, 소스님. 호동이한테 궁금한 건 뭐야, 수근이랑? 아, 그 연기할 때 연기자들은 본능 반응을 되게 연기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수근이는 이렇게 호동이가 머리 긁으려고 했는데 대답하네. 아니, 그 막 싸우는 데 우리이기 때문에 와, 벌써 나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네. 아우 진짜. 아 진짜 본능적인. 그거 트라우마 트라우마. 그래서 그게 실제인 건지 그게 궁금해. 파블로프의 숫자로 봤지. 그럼 하린이가 직접 얘기해. 그거 사실이라고. 나 옛날에 진짜 병풍들에서 죽을 뻔했어.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그럼 나 진짜 죽을 뻔했으니까. 와 봤는데. 병풍 뒤에서 뭐 그 진짜 자료하면 또. 맞아 맞아. 진짜 반응이 없어. 일부러 네가 일부러 내가 뭐. 너네 갖고 온 거 있어? 하윤이가 뭘 좀 갖고 왔대. 그냥 또 연기하다 또 연기한다. 그거 아닌데? 오늘 많이 무서워 숨이 질 것 같아.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? 내 반쪽들 준비했어. 이 반쪽 너무 써. 그 이거 안 받아주면 네 자리 뺏어버린다. 네 자리 뺏어버린다. 제발 뺏어주세요. 제발 뺏어주세요. 제발 뺏어버린다. 자리 뺏어버린다. 자 동아리 광기 소개 동아리 대표작이야. 내 남편과 결혼해줘. 글씨처럼. 야, 이거 어, 내가 진짜 했구나.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는 게 어? 이게 한불리랑 동시간대예요. 아, 한불리가 아.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근데 이 드라마 끝나자마자 한불리가 최고 시청률 찍었어요. 아. 그래서 유영이 너 한불리 섭외 안 들어오지? 한불리가 뭐야? 아. 너 이제 너.
한문철 선생님이라고 결혼사 블랙박스 있어. 너무 유명하지 한문철 선생님. 제가 이 잘 좀 돌겠는데. 참 여자로서 이제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어?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. 우리 진짜. 잘 됐을 때 어느 정도 잘 되겠다 이렇게 상상해 보잖아. 그 첫 방송 나올 때 뭐 이렇게 친한 배우분들이랑 어느 정도 나올까 시청률이 뭐 이렇게 6에서 7 뭐 이쯤으로 시작해서 그 비슷하게 와, 마무리만 대박인데. 돼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지금 한 내가 알기로는 12 와. 그래 두 자리면 그래서 네가 대박. 모르는 한불리가 쭉쭉쭉 내려갔다고. 아 미안해. 제목을 잘 지어야 돼. 그래. 내 남편과 왜냐면 결혼해줘. 처음에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주는 사람들이 제가 궁금해서 아 제목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볼 것 같아. 멋있잖아. 이게 나는 원래 예전에 웹툰으로 다 봤었거든. 원작 따로 있지. 야 이거 이러면서 봤는데 그 역할을 이제 하윤이가 하는데 아 근데 이게 뭐 어찌 보면 극찬이잖아. 진짜 보면서 와 완전 쓰레기로 나와. 리얼 쓰레기야. 아 실제는 되게 조곤조곤하고 조용해. 지금 이 모습이 실제 모습이지 뭐. 근데 하윤이가 내가 봤을 때 그 배역을 알았을 거 아니야. 연기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좀 겁이 났을 것 같아. 겁은 났어. 왜냐면 그때쯤에 약간 그 계속 얼태기? 권태기? 약간 이런 내 연기에 권태기. 질리고 내 얼굴에 질리는 시점에 딱 진짜 거짓말처럼 악역이 들어와서 아 한번 다 놓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또 얼태기라는 게 와? 약간 연기할 때 계속 질리는 거지. 계속 이 같은 자기 얼굴을 보고 질린데. 영철이 형. 난 매일 질리었어. 얼태기. 그거는 영철이가 매일 질린다는 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. 아니 나는 질리고 이런 걸 이제 뛰어넘었어. 그냥 해탈의 경지이기 때문에 안 봐. 아니 그럼 거울도 잘 안 봐. 그냥 그러고 뭐 아니야 저 아무나 잘생겼어. 아니야, 저 아무나 잘생겼어. 아, 너무 많아, 이거. 좋아해. 아니, 야, 이거 빨리 좀 해봐. 아니, 예전에. 시킨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어떻게, 뭐가, 왜 상세하게 좋고 잘생겼는지 그래. 얘기 좀 해줘봐. 예전에 처음 사람들이. 봤을 땐 좀 더 어두웠던 것 같아. 근데 요즘엔 좀 더 밝은 핏빛이. 느낌이 나서 그 빛이 되게 멋있는 거 같아. 아니, 근데 명장면이 진짜. 엄청나게 많지. 너무 많지. 짤로도 많이 돌더라고. 하윤이가 이경이랑 보아랑 안 좋은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이 리액션을 한 게 있어. 아! 그 침대에서! 그때 그 짧고 굵게 본인도 당한 거야. 잠깐만 뒤에 입모양이 누구든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 와 씨가 대본이 아니면 정말 그 너의 느낌으로 와 씨. 느낌의 본능이었던 거. 진짜? 거짓말이더라도 목격을 하면 진짜 막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 떨리게 되는 거 같아. 그 현장 분위기도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, 그지? 맞아. 진짜 열받아서 막 얼굴 부은 적도 있고 막 알러지가 난 적도 있어. 완전 다른 사람 같아. 지금 내 목소리로. 아니 왜냐면 뒷방을 받아. 저 때 이 타이틀샷 보면 막 손도 떨리고 맞아. 뭐 입술이랑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고. 아니 아까 들어올 때도 그랬어. 약간 얼굴 빨개지면 얼굴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내가 드라마 덕후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드덕 이제 사랑의 배신감에서 오는 게 아니고 뺏은 애를 뺏긴 애. 맞아. 뺏은 애를 뺏겼잖아. 그거에 대한 화한 거야. 원래 그래. 첩이 첩 꼴을 못 본다라는 거. 그게 줄여서 첩첩산중 아니야? 이거 왜 굳이 첩이 첩 그게 첩첩산중. 다른 애는 아까 저걸 받아서 저렇게 한다는 게 진짜 그치? 대단하다. 근데 아니야. 첩이 첩 그게 첩첩산중. 이게 근데 배우분들 이제 우리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이가 안 좋다고 라이벌 관계 있잖아. 라이벌 관계 있으면 실제 그 장소에서도 서먹서먹하대. 맞아 실제로 그래. 약간 연기할 때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좀 안 썼고 연락도 안 하고? 맞아. 이제 현장에서 거짓말이더라도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. 이게 상처거든.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현장에서 지내는데 이제 집에 전화세번 보면서는 이제 송하윤은 민영이를 많이 존중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어 사랑해 이렇게 문자 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... 민영이가 와 씨! 와,
무섭다. 너무 무서워. 어떻게 이해를 해? 한편으로는 힘들 것 같아. 그게. 따로 분리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 고백은 서로 주고받고 또 현장에서는 또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어. 현장에서 그렇게 몰입을 하면은 끝났더라도 송하연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돌아와야지, 동아. 돌아와야 되지. 그러면 안 돌아오면 어쩌자는 얘기야. 안 돌아오면 계속 승인으로 살 수는 없지. 어. 안 돌아오면 엘리베이터에서 하연 씨 팬이에요. 와, 씨. 어디 갈 때도 다 와, 씨. 하연 씨의 서비스입니다. 와, 씨. 돌아와야지, 빨리. 광고를 찾겠다, 와, 씨로. 진짜. 그러길 기대. 진짜 광고. 마플 광고 같아요. 동아리 대표작에 이은 두 번째 동아리 가입 조건이 있어.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연기 과몰입이야. 사실 예능도 과몰입하거든. 막 얼음판에 물 깨놔도 호동이가 되게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해. 몰입을 시키거든. 어. 상상은 되잖아. 절대 죽지 않아. 맞아. 멘탈로 다 이겨내는 거지. 우리 지금 뭐 무등이다. 그래 그렇게 생각하라고. 생각 들어가면 그게 한결 도움이 돼. 맞아. 하윤이는 언제 제일 과몰입을 약간 심하게 했어? 난 촬영할 때 감독님이 액션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여기가 서서 이렇게 사라져.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. 컷 이러면 갑자기 또 여기가 또 다시 나타나. 몰입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... 눈이 잠자리 눈인가 보다. 본인이 말람심. 그게 실제로 잠자리. 말람심? 온도로 알아보잖아. 맞아. 완전 몰입. 그만큼 몰입을 잘하는 거지. 그렇지. 이번 드라마 할 때는 유난히 많이 했던 것 같아. 농구 선수들 장훈이 형처럼 잘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그 농구공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실밥이 보인다. 야구. 양준혁이 형 나왔을 때. 거짓 정보 올렸네. 다른 모르겠는데 실밥처럼 보인다고. 김희철 씨는 농구 얘기는 좀 안 했습니다. 야구공이죠. 아니 근데 실밥이 없어. 실밥이 없어? 농구 눈이 실밥이 이렇게 되게 귀여운 눈이잖아. 이렇게 약간 쳐져가지고 귀여운 상이지. 근데 와 눈이 돌잖아? 얼굴이 바뀌더라. 원래 착한 사람이 눈 변했을 때가 더 무서운 거야. 그래. 호동이 저러고 있다 변해 별로 안 무서웠거든. 아 평상시에 화합이 나오네. 아 근데 그런 연기할 때 혈압 오르지 않아? 그치? 오르지. 너무 힘들고 어지러워. 근데 그 순간에는 괜찮아. 따기를 맞아도 아프지 않아. 아 내가 그 당시에는 송하인이 아니고 정수민이니까. 그치. 진짜 화가 나니까. 보통 우리가 진짜 화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여기만 딱 보이잖아. 나도 정수민한테 이용당했다고 생각해. 뭔 소리야? 뭔 소리인데 그게? 와 이거 너무 무서워. 정수민이 송하윤을 이용해서 1년을 살아간 거지. 아, 너무 무서운 말이었다. 샤머니즘인데 이거. 저래. 이건 형 어머니 한번 모셔야 돼. 저래 연기가 나와. 형 완전 무섭다 이거는. 정수민이 송하윤을 조종했다고? 약간, 맞아. 오 약간 곤지 한 보는 거 같아. 우리 엄마가 가끔 그러거든. 그거 네 얘기 아니지 이러거든. 통화할 때. 송하윤이가 어떻게 그렇다면서 그러면 진짜 지인들을 연락을 다 끊은 거야? 응, 다 끊고 혼자 좀 고립되게 살았어. SNS 사진도 막 다 지웠었고. 그래도 내가 나를 단절시켜도 수민이의 이 심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. 막 뺏으려고 그러고 그 결핍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만나서 이런 심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프로파일러 분들도 만나서 뭐 이럴 때 눈동자나 뭐 행동이나 숨 그냥 이런 것들도 따로 프로파일러인데. 근데 내가 단절하면 할수록 내 지인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연락해줬어. 그치.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.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악역할 수 있었어. 아니 근데 의상 컨셉도 이렇게 보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골랐다면서. 맞아. 그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 심리가 막 컨디션이 좋으면 밝은 옷을 선택한대. 근데 점점점 이제 불안해지거나 이러면 보통 블랙을 입는다 하더라고. 자기를 숨기고 싶을 때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철없고 밝게 했고 나중에는 어둡게 블랙으로 해서 좀 위험한 느낌을 줬었어. 아, 좀 어두운 감정이 때문에 블랙을... 노력을 많이 하는 배우. 아니 그리고 또 연기할 때 하윤이가 한 방에 쓰지 않고 얼굴을 나눠서인데. 반반? 반반인데 뭐 독수리 형제 아수가처럼? 진짜 그때. 보통 약간 선한 거 찍을 때는 왼쪽으로 찍었고 나쁜 거 찍을 때는 가르마 오른쪽으로 바꿔서. 그게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본인이?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작가님이랑 감독님께 허락받고 왼쪽이 좀 더 순해 보이는 맞아 이게 왼쪽이 순한 쪽이야? 반대는? 기광아 좀 봐줘 돌았으면 어딜 봐? 이렇게? 이쪽 눈이 아 그래서 그 장면 중에 악역할 때 그치 할 때 오른쪽이 눈 떨리잖아. 그치 넌 피해자인 척을 잘하니까. 우리도 왜 본인이 선호하는 방향이 있잖아. 오른쪽이든 왼쪽이든. 아 형
어? 호동이가 호동이는 정면이지. 어? 정면. 정말 의외인데 나도 좀 다르게. 진짜 부담스러워. 진호는 볼 때 진호는 어느 쪽이 어디가 또 뱃머리야? 오른쪽이 독이 없는 눈이고 얘가 왼쪽이 살모사야. 맞아. 아, 뱀은 뱀인데. 저도 왼쪽이 독사고 오른쪽이 살모사. 물뱀. 오른쪽이 더 강한 게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안화사 걸린 적이 있거든요. 아 맞아 그 얘기했어. 입이 이쪽으로 삐뚤어졌어. 돌아가지 않아. 입이 찬데서 자가. 그때부터 이쪽이 더 도끼가 생겼어요. 어디서 잤는데? 여름 성경학교에서 맨바닥에 잤다가. 여름 성경학교. 싫어해 싫어. 짜근다로 몰라. 짜근다 뭐 어떻게 되는데? 아니 자기로 자기로는 아빠랑 배드민턴 치는데 아빠가 또 일로 와봐 이러더니 왜 입이 삐뚤어졌냐. 자기 못 느끼고. 어 한의원 갔는데 구하나 사람으로. 바닥이 찼나보다. 하윤 악역 딱 끝났잖아. 후유증 같은 건 없어? 나는 건강하게 잘 찍어서 후유증은 없어. 다만 내 지인들이 후유증이 생긴 것 같아. 왜? 지인들이? 극중에 지원이처럼 엄청 아기 때부터 오래 지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같이 밥 먹자고 집에 왔는데 너무 좋아서 아 나 오늘도 봐서 너무 행복해 그랬는데 진심이야? 눈이 진짜 이상했다고. 그래서 그 후유증이 얼큰얼큰하지 나. 내가 봤던 하연이는 적응이 안 되는 게 우리 프로그램 같이 할 때 풀이랑 대화하던 친구였어. 뭐 그때부터 이상했구나. 그냥 풀이랑 대화했어 그냥. 그때랑 안녕 이런 식으로. 한편으로 보면 좀 무섭다. 풀이랑 대화 나누고.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워. 풀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무섭지 사실. 대화하다가 그걸 뜯어먹는 거 아니야. 풀풀풀풀하면은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그때 농사 짓는 거라서. 아니 그리고 그동안 사실 굉장히 그 좋은 역할, 착한 역할 많이 했잖아. 스마일웨이 너무 재밌어. 그거 오디션 두 번 떨어졌었어. 어 진짜? 어, 근데 어떻게 또 붙었네? 와.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말이 안 나오고 너무 떨리는 거야. 막 손 너무 떨리고 식은땀 나고 국어책처럼 막 읽고 이래서 떨어졌어 처음에. 그냥 체념하고선 제주도로 그냥 내가 훌러덩 떠난 거야. 그래서 제주도 가서 막 개미 지나가면 개미야 내가 오디션 떨어졌는데 제발 내 소식 좀 전해줘서. 무서워. 야 살짝 무서운데. 개미랑 대화하는 거. 어 맞아. 제발. 개미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.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 마음 좀 전달해줘 막 이러고 혼자서 이제 아 다음부터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자 더 든든한 내가 되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무슨 일 있으시냐 그래서 그냥 좀 고민이 있다 그랬더니 따라 들어오라고.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뒤에가 사찰이었던 거야.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머리카락. 원하는 게 있냐. 원하는 게 있냐. 마음의 짐 다 내려놓으세요. 머리카락. 그래서 누가 많이 오는 데인가 보다. 뭔가를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. 그래서 그냥 감사 인사드리고 이제 다음 날에 서울에 왔지? 우선 전화가 온 거야, 실장님이. 썸마이웨이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윤이랑 하고 싶대. 이제 캐스팅이 바뀌었어. 어, 그래서 개미가 참 그냥... 좋은 사람이다. 다른 사람들은 난 돋보기로 태워 죽이는데 이 사람은 날 보고 얘기를 해주네. 소원을 빌고 막 감동이야. 사찰에 그 스님이 투자자. 그 스님이 투자자. 와 씨, 야 독해. 이 정도라면 아니, 그러면 하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개미야 사찰이야? 개미지. 개미지. 미쳐가지고 그 개미가 친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맞지. 그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막 생각하는 뭐 대로 이루어진다에 대한 경험을 했어. 아니 하윤이가 엄청 데뷔한 지 오래됐어. 우리 아까 말했던 완타도 그렇지만 옛날에 아기와나 난 아기와나를 알고 있거든. 맞아. 내 딸 금사월. 어 맞아. 아역부터 한 거. 나는 아기와나랑 다세포 소녀 알아. 다세포 소녀. 어 맞아.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동안이라서 그렇지 20년 잘해. 아니 몇 살이냐고 물어봐도 돼? 물어봐도 되지. 나는 86년생. 나랑 동갑이에요 사실. 진짜? 86이라고? 아이가 그렇게 많다고? 야 기강이보다 누나야? 누나예요. 와 부하랑도 친구였어. 부하 86. 맞아 민영이도 그렇고 민정이도 그렇고 부하도 그렇고 다 같이 86이었어. 엄청난 동안이구나. 8990. 아,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뭐야? 그 TV소설이라고 아침 드라마였어. 그래도 푸르른 날에라는 드라마였는데 일단 좀 더 이렇게 막 밝은 거 하고 싶은데 거기선 또 딱이 맞아야 되고 막 맨날 이렇게 방망이질 해야 되고 해서 되게 막 딜레마에 빠졌었어.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맞나? 그런데 감독님께서 아침 드라마, 주말 드라마, 미니 시리즈 다 연기가 다르다는 거야. 다 달라? 나는 아침 드라마는 어머니들이나
이제 할머니들께서 이제 많이 보시지. 뭐, 네, 뭐 청소하시고 이제 설거지 하면서 봐야 될 거야. 아, 틀어놓고 맞아요. 듣는 드라마여서 어. 아, 난 지금 물을 마시네. 아, 난 지금 귀강이를 보고 있어.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대사가 반복이 돼. 보통 드라마는 예를 들면 뭐 장훈이가 사고가 났어? 이 대사인데 아침 드라마는 뭐? 장훈이가 좌우를 살피고 건너는데 사고 나서 얼굴이 빡살 났다.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해 안 돼.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일을 하다가 당신을 보다가 주말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막 밥 먹고 과일 먹으면서 하 이러면서 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녁쯤에 막 이렇게 넘어지면 아, 아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주말은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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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좀 과하게 시트콤 느낌 주말에 그 분위기를 과장. 줘야 돼서 아~ 그래서 그거를 되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작품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형님이 주말이다 보니까 호동이가 매주 들어올 때 그렇게 리액션이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. 그리고 우리 밤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걸 몰랐던 소리로 거야. 소리로 사로잡아야 되거든 아~ 시청자들을 다 모여보세요. 이 자리에 앉아서 소리 잘 보세요. 근데 이게 잘 안 통하는 게 이제 문제긴 한데 시대가 변해서 하자죠 관장되게. 어, 관장되게. 근데 지금 약간 하윤이가 그 전으로 가보면 광고 스타야. 와, CF를 많이 찍었는데. 어, CF 진짜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 CF 있어. 뭐야? 성류 알지? 성류. 오, 송중기. 어, 아니 이중기. 이중기. 이중기면 나는 어떻게? 미녀는. 어, 이쁘다. 이 사람? 어머, 진짜로?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. 저게 몇 살 때야? 저때 19살이었어. 19살? 저때 약간 좀 볼살이 좀 통통할 때 아니야, 그치? 젖살 있을 때였나 보다. 그럼 거의 20년 전 얘기네. 맞아. 아, 광고는 기억이 나는데 하윤인지 몰랐는데. 맞아, 전혀 몰랐지. 근데 그때 중기 오빠가 영화로 되게 막 어, 이슈가 됐을 때여가지고 잘해주셨지 당연히 너무 잘해주셨지 어. 그 전에 클래식 콰이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오, 또 만난 아, 거라 오, 반가웠는데 아침부터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아 곁에 있는 진짜 더 그때 막 학교 막 고등학생이니까 막 더 예쁘게 꾸미고 싶고 막 그랬는데 캐릭터랑 똑같이 옷 입히고 머리도 가발 씌워가지고 그지 그지 자꾸 가버렸구나. 가서 윙크하라고 하니까 저, 그러니까 저기서 역할이 성류였던 거지 어, 맞아 맞아 아, 그래서 옷에 뭐 이렇게 어, 뭐 맞아. 이렇게 성류처럼 또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저때는 저게 저게 멋이었어 긴 성류를 좋아해 자꾸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거울 속에 나를 보면 정말 행복해 미녀는 성류 그럼 여자친구들 어?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와 이탄도 있지 않 이탄도 있잖아 아 성류 총가 그렇지 형이 누구 구해줘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추억합시다 아 성류 총가